오늘 아침 식사는 호박잎을 따다 된장찌개 끓여. 밥 새우 넣고 된장찌개 끓여요. 호박잎 밥 새우 된장찌개예요. 여기다 텃밭에서 따온 청고추, 홍고추를 좀 송송 썰어놓고 밥 새우가 들어가니까, 그리고 이제 호박잎을 한 주먹 따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는 이렇게 호박잎이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칼슘이 풍부하대요. 그래서 이 밭에서 나온 우유나 고기예요. 철분과 칼슘이 유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, 여기 철분 같은 것은 이제 붉은 사리가 많이 들어있죠. 근데 이건 이 호박잎이, 우리는 호박잎이 너무 번져가지고 다른 나무들 작물을 이렇게 방해칠 때 호박잎을 따서 버리는데, 그러지 말고 이제 갖다가 이게 끓여서 짐승들도 좀 저기 먹이고 그러면 좋아요. 가축한테도 좋고, 사람 이렇게 먹어서 된장찌개에다가 넣으면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빈혈도 없고, 또 칼슘분이 충분하니까 이라든지 뼈 건강이 좋죠. 그리고 이제 홍고추라든지 청고추에는 비타민 A, C가 풍부해요. 또 실핏질 투과성이 들어있는 비타민 P도 고추에가 있죠. 또 이제 이렇게 밥 새우는 또 이게 저기 멸치하고 같은 성분이죠, 일종의. 이것도 칼슘이 들고 미네랄 무기질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. 여기다가 이제 다시마, 우리가 앞바다에서 건져온 다시마를 한몇장 이제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아주 참치 액젓을 한 숟갈 정도 집어넣고 아주 깊은 맛이 나고 맛있네요, 보니까. 이 밥아궁이 뚝딱하겠어요. 맛이 좋아요. 아유, 고추가 칼칼하면서 맛있네요. 입맛이 도는 맛이에요. 밥새우하고 참치 액젓이 깊은 맛을 내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.